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포드 링컨 대치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링컨의 중대형 SUV 노틸러스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기존의 2세대 MKX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노틸러스라는 차명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부음 변경 모델인데 괜히 이름도 바뀌다 보니까 더 신선한 느낌인데요. 이번에 부음 변경을 바뀌면서 앞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안전사양들,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능들이 더 똑똑해졌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노틸러스도 스플릿 윙이 없어졌네요. 지난번에 MKC 만나볼 때도 부분 변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조금 날개 모양으로 돼 있던 그릴이 없어지고 컨티넨탈과 같은 중완 가로로 이렇게 안정적인 형상의 그릴로 바뀌었어요. 링컨은 전체적으로 패밀리 룩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뭔가 차가 다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 이 패턴도 이 엠블럼의 형상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고요. 그릴이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더 반짝반짝거리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SUV이긴 SUV인데 좀 더 중후하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 옆모습으로 갔다 보면 차명이 여기 붙어 있어요. 앞으로 링컨은 뒤쪽에 차명이 붙어 있지 않고 양쪽 측면에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노틸러스가 붙어 있고 뒤쪽으로 가보면 차명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옆모습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죠. 휠 디자인이 멋지죠. 투톤이기도 하고 바퀴살이 굉장히 촘촘히 되어 있어서 뭔가 꽉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KC 살펴볼 때도 옆모습이 뭔가 엣지 있는 라인들이 많이 보이기보다는 뭔가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서 뭔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했었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과 뒤쪽은 살짝 더 접어놔서 뭔가 휠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뒤쪽으로 딱 오니까 얼핏 봐선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있어요. 이게 안쪽,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 이어지는 램프가 좀 달라졌거든요. 안쪽에 램프들이 좀 층층이 겹겹이 더 쌓아지면서 더 꽉 찬 느낌도 들고요. 더 입체적인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빨간색 램프가 쫙 들어가 있어서 약간 심심해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엔 더 화려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이 안 붙어 있어요. 양쪽으로 갔고 여기에는 좀 링컨이 좀 더 강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차를 타시면서 골프백도 많이 넣으셔서 이렇게 주말에 나들이도 가실 것 같은데 굉장히 넓네요. 제가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어요. 진짜 넓구나. 골프백이 가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를 살펴보면 쉽게는 현대 산타페보다 좀 더 크고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노틸러스 전장은 4825, 주권은 2848이거든요. 가장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 XT5는 4815, 주권은 2857이에요. 그러니까 XT5보다 노틸러스가 전장은 조금 더 길고 주권은 조금 더 짧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독일 3사 모델이랑 크게 비교할 만한 차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BMW X3보다는 더 크고 X5보다는 더 작아서 어떻게 보면 X3의 가격을 주고 X5의 차의 크기를,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노틸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출력은 333마력을 발휘를 하고 최대 토크는 57.4kg를 발휘를 합니다. 이번에 뭐 엔진을 바꾼 건 아니지만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바뀌면서 연비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고속도로 연비가 10.2 정도 되더라고요. 네, 실내 디자인은 계기판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쪽 요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LCD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전 딱 한눈에 좀 인상적인 게 한글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이 약간 뭔가 둥글둥글하고
뭔가 빈틈이 좀 많아 보였거든요, 지난번 모델은. 그런데 버튼들이 굉장히 좀 잘 정리되어 보여요. 뭔가 꽉 차 보이죠? 이런 라인들도 예쁘고요. 여기 나무 트림들이 여기 지금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도 있고 여기 사이드에도 있고 문 쪽에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올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실내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레벨 울티마 오디오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시승할 때 꼭 들어보고 싶어요. 19개 스피커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살펴봐야 하는 게 반자율 주행 기능이 더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지난번 모델에도 들어있긴 들어있었어요. 뭐 차선 유지라든지 조향을 해준다든지 다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썩 시원찮아서 있어도 안 쓰는 기능으로 좀 치부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많이 도와줘서 정말 쓸모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됐다고 해요. 특히 이 라인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진짜 좋아졌대요. 안전을 돕는 기술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패키지 이름을 링컨 코파일럿 360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는 오토 하이빔도 있고 사각지대 경보장치도 있고 레인키핑 시스템도 있고 보행자 감지 시스템 그리고 조향 회피 보조장치. 그러니까 이 조향 회피 보조장치가 전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앞차가 갑자기 딱 멈췄을 때 브레이크만 딱 이 차가 밟아주는 게 아니라 이 조향까지도 해줘서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뭐 이런 기능인 거잖아요, 딱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차가 먼저 조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살짝 돌렸을 때 그리고 앞쪽이 좀 지금 충돌 위험이 있다고 차가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운전자가 조향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조용해 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실내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미국차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알록달록한 파랑색, 빨간색, 주황색 막 이런 불빛들이 살짝 좀 오래된 감성을 좀 자극시키는 것 같고요. 여기 버튼들이 미국차답지 않게 굉장히 좀 정교하면서도 되게 예쁜데요? 만졌을 때 느낌도 되게 좋아요. 신인성은 좋은 것 같아요. 글자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여기 계기판 자체는 좀 고급스럽게 색깔이나 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놨어요. 수납함도 되게 많네요. 안쪽에도 있고 문 쪽에도 굉장히 깊게 있고 컵홀더도 크게 두 개 뚫려 있고 널찍널찍합니다. 네, 지금 앞쪽을 제 자세에 딱 맞게 당겨놓고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공간이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발공간이 넓어요. 여기가 높이가 좀 올라와 있어서 시트가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무래도 앞에 시트를 좀 위로 좀 당겨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좀 뭐 낮춰도 발공간이 좀 편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뭐 주먹은 한 뭐 두 개 정도가 들어가고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가 딱 좀 차네요. 제 키가 172거든요. 좀 딱 들어가서 좀 성인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기대시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위쪽을 보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제 머리 뒤쪽까지 와 있거든요. 한번 이거 열어봐야겠어요. 열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다 열릴 것인가. 반까지만 열리는군요. 반 정도만 열리고 이렇게 열면 좀 더 개방감이 더 시원하겠죠? 근데 이 지금 시트가 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뒷좌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시야가 좀 탁 가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굉장히 시트가 폭신폭신한데 좀 단단하게 잡아준 느낌이 있어서 좀 장거리 여행에도 좀 편할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는 다행이네요.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 가장 높이면 이 정도고 한 단계? 두 단계? 오, 세 단계. 그러니까 총 한 네 단계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 진짜 좋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 여기를 열면 시거잭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스피커 형상이 예뻐요, 되게. 근데 다만 이 나무 트림들이 좀 이 예쁜 디자인을 좀 잡아먹는 느낌입니다. 도어 여기 안쪽까지 스피커예요. 네, 이렇게 노틸러스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MKC를 시승했을 때 승차감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안정적인. 뭔가 이거는 막 S클래스, 벤츠 S클래스가 와도 많이 부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노틸러스도 서스펜션 똑같고 그리고 심지어 무게도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승차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어요. 그거는 시승 행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반가웠던 소식은 지난번에 MKC 탔을 때 안전 그런 보조 장치들이 좀 미숙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음을 굳이 울리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자꾸 울려주고 뭔가 좀 겁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똑똑해졌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저를 똑똑하게 도와줄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